주제는 Build Kudratics from Roots입니다. 루트로부터 어떤 Kudratic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거꾸로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이미 있다. X가 4 혹은 X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X는 4 혹은 X는 마이너스 2로서 3이 되는 수학적 문장, 진술문 이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만들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이른바 2차 방정식이죠. 되게 그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x equal 4 또는 x equal 마이너스 2니까 각 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주고 여기는 플러스 2를 대주고 그러면은 뭐뭐 이꼬로 제로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간단하죠. 이 두 가지를 그냥 팩트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기로 해주는 거죠. 곱하기로 만들어주는 걸 이제 팩트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건 이전에 공부했던 거죠. A, B가 제로다 하는 것은 A가 제로이거나 B가 제로다 하는 거고, 그죠? A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 B가 제로라는 것은 이것이죠. 이걸 이제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풀어주는 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토일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분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먼저 3을 각 변에 3을 곱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4를 곱해서 이렇게 분수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각 변에 또 마이너스 2를 더해주거나 마이너스 3을 더해줘서 한쪽을 제로로 만들어준 다음에 마찬가지 팩트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한 식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x값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x값으로부터 원래의 문제를 역으로 다시 구성해 보는 거죠. 이번에는 루트가 있는 경우입니다. 레디칼이죠. 레디칼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이번에는 딱 제곱을 해주는 거죠. 제곱해주면 3이 되고 각 변에 마이너스 3을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제곱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짝수죠. even number가 exponent로 있을 경우에는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로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어떤 텀이 두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노미알의 경우에도 같이 그냥 일단 이것부터 없애줘야겠죠. 없애줘야지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주는 방식이 각 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하고 그런 다음 이제 제곱을 해주는 거죠. 제곱해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식이죠.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기법들은 재미있는 얘기가 또 나와있죠. 그리스에서 BC 100년, 300년경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최후의 진술을 법정에서 나는 지금 떠나지만 니들은 두고두고 욕먹을 거다 이렇게 악담을 퍼붓던 바로 그 무렵이네요. 그 무렵에 그리스에서 지오메트리칼리 우리 아직 지오메트리는 공부를 안 했죠. 지오메트리칼리 이러한 논리를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분수 형태와 그리고 레디칼이 합쳐져 있는 형태일 때 똑같습니다. 일단 분모를 없애줘야겠죠. 없애주고 다음에 여기를 레디칼만 남겨놔야 되겠죠. 스퀘어루트만 남겨놓으니까 이렇게 됐고 이걸 제곱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됐죠. 이 식을 우리가 해결하면 이러한 x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는 컴플렉스 넘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해나가서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이미 공부한 거니까 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딱히 없네요. 같이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x값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솔루션으로 하는 쿼드라틱 폼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